자, 시청자 여러분, 산골의 날씨가 상당히 차가워졌어요. 네, 이제 이런저런 일을 이제 그 다 마무리하고 병원에도 갔다 왔고 건강검진도 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야 자, 여러분, 오늘 솥에다 물을 좀, 배추 이파리 같은 거 좀 삶기 위해서 지금 오랜만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바짝 말랐어야 되는데, 조금 습기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붙네요. 붙는다. 아, 가스 다 떼버려.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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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불이 불른다. 자, 산골짜기에 살다 보면 이런 것도 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불장난. 응? 여러분, 인생의 불장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드디어 붙었습니다. 붙었구나.
자, 날씨가 오늘 아침에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 왔는데 다시 올라왔는가 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뭐 먹방 이런 거 할 때 조명이 좀 약해서 조명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공구가 참 공구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에이. 공차 나이 그 국제인가? 저런 것 좀 찍어드려요. 호박 고구마를. 그게 고구마예요? 호박이다, 호박. 잘라가지고. 세상에. 칼로 자른데 애 먹어서 잘라가지고. 어머나. 이게 호박이지, 고구마야? 아이고. 싹 씻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먹어야 돼. 자, 시청자 여러분, 고구마가 이렇게 큰, 나 이게 고구마가 이렇게 큰 것도 보다 처음 봤네. 이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구우면 되겠다. 야. 자자 말마. 싹 씻어가지고 삐져야 돼. 한 개를 삶아가 3일을 먹었어. 이제 저 조만한 거 한 7개 넘었어. 야, 추워. 얼굴 빵 안 나오지. 쪽파도 뭐. 양념이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고구마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김치도 맛있어. 김치가 끝내주네. 너무 익어서 아까워. 어떡하냐 이거. 아니야 이거예요 다. 내 통은 다 땅에 얼마 묻었어. 얼마 안 돼. 어? 땅에 얼마 안 된다고. 얼마 안 돼. 익히려고 일부러. 긴장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거 다 익었어. 맛있게 드시면. 맛있어요? 어. 김치 맛있어요. 딸 또 안 가져간다 그랬어. 작년에 아, 큰 집에 삐져서 안 갖고 가겠어. 난 김장하다 그런 김장 김치는 처음 본다 그랬어. 영상으로 비교해봤으니 직접 차이 비교해보세요. 심각했던 앞뱃살 완벽하진 않지만 아유.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옆구리살도 마찬가지로 접히는 크기 자체가 확연히 다르네요. 우리는 턱선과 골치는 게 귀찮아서 고기를 먹고 먹는다. 김치가 맛있네. 맞아. 김장하셨어요, 여사님은? 누나한테 보고. 나? 어. 김치를. 됐는데, 이거 가지고 며느리한테 다 붙였대, 어제. 김치를, 보자. 5개, 6개, 7개.
열 통을 했어. 혼자서? 신랑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그래 했는데 애들 1통 가져가고 우리가 세 통을 냉장고에 놓고 또 누가 들어온 게 한 통 들어와서 그거를 글쎄 알을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숙성이 되나 익었나 하고 한 통 꺼내 먹어야 되겠다고 열어보니까 숙성이 다 돼버린 거야. 이 나무가 한 10년 되니까 썩어서 빨리빨리 떼려고. 그래가지고는 또 심은 안 먹어. 너무 심은. 그래가지고 저 자연 숙성, 야채 숙성에다 강에다 해놨다는 잘못 눌렀어. 잘못 누르면 그래요. 김장김치. 그리고 김장김치는 뚜껑을 열면 안 돼. 겨울에 눌 거는 자꾸 문을 열면은 맛이 가. 김치 맛이. 우리는 막 통에다 비닐을 탁 넣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다 숙성이 됐네. 그래 어떻게 우리는 안 먹는데 막내매를 어제 두 박스 보냈다. 그럼 어떻게 김장을? 아, 영월도 또 가져온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쉬는 날에 바깥에 요 앞에 아,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잘한다고. 별걸 다 잘한다고. 아줌매들이 아이고 내 실력을 못 주시는 거고. 여사님, 그럼 옛날에 도깨비님이 어머니하고 김장을 다 하셨어? 에이. 와, 대단하다. 안 찍고 있어, 이거? 대단하셔. 안 찍고 있어? 네. 아, 큰일 나. 뭐, 누가 안 찍고. 서성훈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해가지고 이제 담아 끼우고 저 다는 장면까지만. 네. 큐 줘야 돼. 네. 아, 주지 마. 큐 주세요. 저. 여사님, 저기 내년 봄에 저거 묻은 거 한 3월 달이나 그쯤 돼서 열면 여사님 두 분 드릴게요. 맛보시게. 육수를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황태포 머리 넓적한 거 그거 한 네 마리 넣고 다시마 큰 거 두 개 넣고 그리고 뭐 양파, 무, 배, 그리고 디포리, 멸치, 그리고 파, 대파도 파란색으로, 그리고 고추씨, 그게 들어가 좀 큰 맛이 나거든. 황석어 젓도 같다고. 네, 황석어 맛이 나네. 황석어 맛 맞나. 자, 지금 조명을 보강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명 보강. 앞에 제가 밤에 실방할 때 제1 스튜디오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자리가 어두워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수선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제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저 방송국의 스튜디오도 보면은 밑에는 뭐 일면 그럴듯한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제 이래 보면은 어수선한 게 아주 별로 볼 게 없어요. 옛날에 저 방송국 스튜디오도 보면은 방송국 전학 가면은 그런 걸 뭐 옛날에 그 양촌네 사람들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나올 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 그럴듯한 집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막상 방송국에 가보면은 희한한 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게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오늘도 병원으로 마트로 뭐 식료품도 사오고 드시고야지 자연스럽게 난 찍지 마 아이 참 별로 이쁘지도 않으면서 이쁘지 않아 얘가 안 찍지 이뻐봐라 왜 찍어달라 하지 이쁘면서 그러면 내가 이해는 가지 우리 여사님은 정선이 고양이라
아 근데 정성하네. 아주 맨날 이뻤어. 그러니까 아유, 젊어서 진짜. 복순아, 아유. 어머나 이쁜이 복순이에요 이름이? 복순, 복순아, 일로 와. 복순아. 얘가 복순아, 바깥으로 아이고, 많이 다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옷 입혔네. 미안해. 아이고 이쁜 옷 입었네. 이쁜이, 일로 와. 고구마 줄게. 얘네도 고구마 얼마 잘 먹는데. 고구마 줄게. 일로. 집에 있어도 안 먹어. 고구마 먹어봐. 복순아. 고구마 먹어봐. 엄마가 놀러 와가지고 그냥 그따. 진짜 개들이 고구마를 먹는다는 게 나. 잘 먹어. 얘네들이 그게 큰 간식의 영양가야. 아이고,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야, 이렇게 떨어줄게. 먹어봐. 야, 너 무서워서 안 오지? 자, 여기 이제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또 먹는지. 복순아, 아이고. 들어와,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얘가 바깥에서만 돌던 애라 이게 사람이 경계심이 조금 있어야지. 들어와, 일로 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문 닫아. 들어놓고. 이제 토막을려가지고 뜨겁지 않아. 야가 더운 거 싫어해. 아니 나무 토막을 넣어서 뜨시지 않다고. 시청자 여러분. 근데 불이 들어오나요? 이게 저기 조명을 하나 더 보강을 했어요. 오 이렇게. 빨간 불이네. 알바케. 우리 복순이 아이고 이쁜 복순이. 이제 얘 없으면 안 되죠? 얘 같다. 아이고. 강아지가 아, 그런 매력이 있답니다. 우리 복순이. 이쁜 오늘 복순이. 손님이 많습니다. 아주 아, 얘 아주 이쁜 강아지. 우리 복순이 여기 여사님이 이 유기견 걷어들였어요. 야가 팔자가 폈어 야가. 네,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 어? 원영이 어디 봐봐. 어. 어디 봐봐. 아이고 얼굴이 너무 이쁘게 나오죠. 어 이쁘다. 근데 얘가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애라 사람의 약간 경계심이 있는데 여기 아. 여사님이 걷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그래, 그럼 맞아. 그 설명해 주고. 그 저게 아직도 그 사람이 그게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가까이 안 와. 이쁘게. 아니 원영이 형수는 갔었다며. 갔어. 복순아. 우리 복순이. 이쁜 복순이. 이제 여사님이 너 없으면 안 된대. 건강하게 먹겠는데. 잘 커야지. 그래가지고 의자에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사진 찍었지. 아이고야. 여기다. 요. 복순아. 잡아주세요. 포즈를 복순이. 좀 취해. 야, 포즈. 어이구 이뻐라. 얘 진짜 이쁘다니까. 이뻐. 손. 손. 안 돼. 이거 지금 이거 잡았어. 아이고 이쁘게 생겼죠. 너무 이뻐요. 그 새똥 니트를 어디 산에 갖다 벗어냈던지고. 이제 파카 잠바 하나 사줘요. 파카. 겨울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쁘지. 강아지가 얼마나 사람한테 힐링을 주고. 자, 오늘 난로를 따뜻하게 떼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님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무릎팍을 네? 뜨끈뜨끈하죠? 여, 밤에 여기가 시리면은 연골 터진 데가 아려. 그래 이거 발토시를 하거든. 고구마가 날짜 여사님들 고구마에다가 김치해서 먹으면 맛있지. 아유 그거 먹느라 김치 먹느라고 내가 두 개 먹었어. 김치 맛이 어때요? 복순아. 좋네. 맛있어. 엄마 안 씻었으면 딱 좋은데. 이 사람이 익혔잖아. 복순이 너 스타 됐어 임마. 랄랄라. 얘 남자이죠? 여자. 여자. 그럼 새끼 한번 내. 아, 새끼 내면 이쁘겠다. 새끼는 배가 저 들어와서 죽은 걸 났어. 그 정성병원에 가 이거 수술했어. 하는데 돈. 아, 그러셨구나. 요새는 태백시에서는 40만원 돌래. 그 정성군에서 그 지원해주는 거기를 전화해가지고 25만원 주고 했어. 그럼 한 마리도 못 건졌어. 녹아 죽었다. 어디서 녹아 왔냐. 못 건졌구나. 털이도 이쁘고. 털도 이쁘고. 말꼬리야. 말꼬리, 맞아. 아, 화면 빨리 잘 봤네. 그래가지고 야가. 주인 잘 만났어. 수술을, 수술시키고. 그 자꾸 지가 돌아다니는데 또 그 새끼 그거. 그렇지. 그 수술해줬죠. 잘하셨어. 야, 이쁜 얼굴이야. 이쁘다니까. 고시가 나한테 뭐 하는 거 필요하다 이러면 못 듣는 척해. 야한테 하는 걸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고. 그거 봐. 그런다니까. 육포도 왜 쿠팡에다가 시키면은. 그래. 그게 한 박스에 처음에는 뭐 2만 5천 원 샀겠지. 그 다음에 3만 원. 이번에 온 거 4만. 그거 봐요. 자, 오늘은 동네 아주머님들께서 놀러 오셔가지고. 여기 조명을 제가 좀 보강을 했어요. 여기가 좀 어두워서
예, 실방을 할 때 예, 조명이 좀 환하게 들어와야 복순아 희한하다 그지? 별 때를 다 와본다 까볼까요? 야가 이런다 해보실래요? 도깨비님? 그걸 마-